여관. 예. 이 여관 건물은 상당히 오래돼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벽돌로 돼 있는. 아, 한 50년은 무조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장 안에 들어가면 당당하게 계곡이 청국장 번영상에. 지금은 이제 영업이 안 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부만 영업합니다. 이게 아니요. 인천공항 생기면서 확 죽었대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기능할 때는 지금 그래. 하긴 하지만 굉장히 잘 됐다고 장사가. 아 그래요. 그래서 9호선역에 공항시장역도 있지 않습니까?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오늘도 여러분의 도시의 한 골목 어딘가로 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덕 박사님 잘 쉬셨죠? 예,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네. 아. 자, 우리 가스왈 하나씩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진짜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 어, 가스왈. 네, 우리 몸에 가스가 필요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강서구 뭐 화곡동 네. 뭐 또 무슨 동이었죠? 염창동, 가양동, 네. 등촌동, 방화. 이런 데 좀 돌아봤고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막판에 마곡 농촌 마곡 시장 말씀드렸는데 그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 준비한다고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하다가 짧지만 짠한 느낌의 기사를 봐서 가져왔습니다. 97년 기사인데 그 변은 보면 품종에 지역하고 번호로 붙이거든요. 무슨 뭐 청양 1호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마곡 2호라는 벼를 개발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97년에 서울 시내에서 혼자 노력해 다수학 품종의 벼를 만들어낸 농민이 있다. IMF 때인데. 그렇죠. 강서구 마곡동에서 농사를 짓는 유강규 씨. 아. 그래서 동네 이름을 따 품종명으로 한 마곡 2호는 에... 정말 농촌 마곡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나달수가 280에서 360개로서 일반 벼의 3배에 이른다. 어이구. 그래서 아. 뉴 씨가 논 한켠 10평 정도의 땅에서 6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해 만들어낸 실전 품종이다. 어, 10평에서? 예. 그래서 이 덕분에 서울시 다수학상을 얻으셨답니다. 어. 농촌 서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쌀 맛보다는 그 양이죠. 양이 누가 많이 하냐가 중요했던 시기인가 보네. 그렇습니다. 네. 1호부터 10년 뒤에 마곡 개발이 시작되는 거죠. 2007년부터. 저분은 얼마를 보상을 받으셨을까? 와, 진짜 많이 받으셨겠다. 아니야, 이렇게 보상비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마 소장농일 수도 있고요, 또. 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75년 시점에 마곡은 이랬답니다. 영등포구 가양동 마곡마을. 아, 저긴 뭐 진짜 시골이네요, 그냥.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때는 서울 75년이면 서울 전역에 이런 곳이 많았죠. 영동 지역도 뭐 강동구나 송파구 쪽은 이런 게 좀 남아 있었고요. 네. 그랬고. 그러다 94년쯤에 강서구의 도시 기본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지도를 보면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방화 주거권역, 가양 염창 준공업권역, 화곡 주거권역 이렇게 있고 네. 마곡 지역은 미개발 녹지권역인데 여기에 국제회의장 첨단산업 등이 들어올 것이다. 94년입니다. 저대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게 가는 건가요? 그런 거지. 마곡에 저런 거 들어갔잖아. 아, 결국은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야, 근데 그러면 저 계획을 믿었다면 저때 투자했으면 네. 마곡 미개발 녹지 권역을 샀어야 되네. 그렇죠. 어. 하지만 아마 이제 농민이 그때 아마 농지 살 때는 좀 아, 경자 유전. 근데 물론 많이 어기는 것 같긴 하지만 다들 네. 다 수법이 있겠죠. 네네. 아 항공 물류. 당연히. 여기서 아마 달라진 거라면은 가양 염창 중공업 권역이 사실상 흑역을 바꿨다라는 거. 90년대쯤 기사를 검색하고 있으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공장 지역을 아파트로 전용하는 걸 금지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시장이 되기 직전에 공업사들이나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신청을 하더라고요. 아파트로 바꾸겠다고. 그때 지금 보시는 게 염창 등촌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인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화곡은 뭐 부동의 주거 권역이고요. 네네네. 예, 이랬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곡 지역은. 네. 그 다음에는 개화동 방화동 공항동 쪽입니다. 이쪽은 제가 관심 가진 이유가 여전히 농촌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라서. 개화동이 제일 저 끝. 제일 끝이죠. 예. 제일 서쪽입니다. 공항 기준으로. 맞습니다. 예. 그 정영돈 씨인가가 왜 개화동 뭐 무슨 오렌지인가 뭐 이래갖고 아, 그쪽 출신일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예. 정영돈? 정영돈 부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개화동일 겁니다. 네. 이쪽은 예전에는 김포군과 부천군의 땅이었던 걸 가져온 지역이라 부천에서 가장 오래된 버스가 여기까지 옵니다. 김포공항까지. 그래서
제가 제보로 듣고 갔던 게 손으로 쓴 버스 표지판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아, 제보도 들어옵니까 우리? 아, 이제 SNS로. 아, SNS로. 아, 송내역. 아, 송내역이 네. 17사단 본부가 있는데. 또 군대. 아, 군대 얘기 잠깐만. 아, 진짜 너무 생각했는데 약대. 아, 소사. 아, 또 오늘 제가 너무 잘 골랐나 보네. 저게 이제 저쪽 동네를 다니는 그 버스 회사 이름이 소신여객이라고 있었다고. 아마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버스 여객이고. 소신여객. 아, 기업으로서도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김포 쪽으로 간 저 강서구 쪽은 김포 운수인가 김포 네. 그죠? 처음에 소신여객이 다 하다가. 소신여객.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소사부터 신청까지라고. 아, 시흥시 소신이구나. 소신입니다. 아. 시흥시를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네. 권역이 나눠 있다고. 북쪽은 부천권이고. 맞아요, 맞아요. 중부는 간척지고 남쪽은 안산권이라는 게 이게 이 버스 때문입니다. 아~ 소신여객이 잘 이어진 거예요. 근데 김포 쪽은 김포교통이었어요. 김포교통. 이게 이렇게 갈라지죠 회사가. 그쵸? 워낙 오래된 회사라서. 김포교통. 소신여객은 기업사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부권에서는 이 회사 덕분에 거의 서부 전부 연결되는. 아, 근데 이 버스의 마지막 흔적 같은 흔적 마지막. 봐봐, 내가 좀 쓸모도 있잖아. 알았어. 누가 소신여객을 끊어? 아, 너무 좋은데 있어. 군대 얘기만 좀 빼주시라니까요. 근데 이 버스가 3번 버스가 되게 오래됐는데 특히 부천에서 네. 네. 여기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손글씨가 있다가 제가 사진 찍은 한두 달 뒤인가 없어졌대요. 여기 간판이. 아, 저 표지판이 네. 그러네. 다시 인쇄로 바뀌었대요. 아, 뭐 그래야 되기. 그래 되는 건데. 저 어떤 사장님이 아깝다. 쓴 거지 저거. 그러니까, 붓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얼마나 외진 지역이면 이제 사람 거의 안 내리는 지역입니다. 아. 다 차로 가죠. 이 기장분들이. 저 옆에 그 이 철 이거 철조망 보니까 군대 김포공항입니다. 아, 공항이에요. 공항이니까 공항 담벼락. 안보 시설이라. 아.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네네네. 이런 느낌의 지역입니다. 아, 저 좁은 길을 뭐 걸어다니기도 힘들겠구만. 안 해. 전 걸어 다닙니다. 네? 저기를요. 기사분들이 정말 내리냐고 물어보죠. 아, 여기서 내려달라 그러면 네, 누르면은 쳐다보죠 이렇게. 근데 주로 그런 데 가면 네. 제가 관심 있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남겨진 흔적이나 아, 건물 같은거나. 재밌네. 이 왼쪽도 원래 마을이었는데 네. 과해동 라인인데 강서구 과해동. 네. 바다 과일 과자에다가 바다 했자 과일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거였나 봐요. 오. 근데 이제 뭐 아니고 이제. 골프장으로 바꿔놨는데. 아, 지금 골프장이에요? 네, 지금 무슨 골프장이지? 이게 공항 옆이니까 좀 환승객들이나 골프 치는 것 같습니다. 꼭 공항 옆에 보면 호텔하고 있잖아요. 그 조그만 골프장인가 보네요. 네. 비치앰퍼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 이 지역에 이런 건물, 과해동, 오세동, 그리고 대장동 같은 데가 전형적인 공항 주변의 농촌 마을이었다가 네.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마지막에 대장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항동의 분위기. 그 답사를 갔더니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김포공항 훈련센터고 항공법에 의한 제한 지역이고. 어, 저긴 사진도 잘 못 찍겠군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예민한 거는 뺐습니다. 이게 서해선 공사 중인 겁니다. 서해선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경희 고향 대곡부터 북쪽으로는 아. 남쪽으로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아마 당진까지도 내려갈 수 있죠. 대곡이 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뜬다는 데잖아요. 네. 거기가 환승역이라서. 그러니까 수도권 철저 3호선과 경리선이 만나고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소사역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부천 복숭아 네. 복숭아꽃 문양으로. 복사꽃. 예. 아, 부천의 상징이 복숭아꽃이군요. 복숭아꽃입니다. 그러면 복사꽃이잖아요 원래 네. 부천이. 부천이. 네. 부천 복숭아는 유명하죠. 아직도 복숭아 좀 있더라고요. 끝에 가니까 송내 갔더니. 네. 그래서 이제 공항동에서 오른쪽 오면 방화동입니다. 그럼 독특한 주상복합이 나서 가지고. 와. 사무 아파트. 와. 이거는 지나가면 반드시 지나가시는 곳입니다. 남부순환로 옆이라. 아. 근데 아마 인식을 못하셔서 못 보셨을 텐데 인식하면 반드시 보입니다. 너무 신기한 건물이라. 야, 저기 쌍둥이 아울렛 DC마트는 진짜 쌀 것 같다, 그지? 쌍둥이 아울렛의 아. DC마트야. 요 바로 맞은편이 공항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나름 인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그렇게 그래 시끄럽지 않아요. 신월동 라인이 시끄러운 거지. 비행기에 내려 꽂으니까. 아. 저희 이미 다 착륙한 이후니까. 그러니까 옆이니까. 아. 각도에서. 네네. 비켜나가 있으니까. 야, 저것도 조만간 사라지겠네. 네.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무 간판이 있는 이비인후과도 있고. 이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전국 공항 주변 지역 피해 주민 연대가 있더라고요. 울진 삼척 같은 데 가면은 네. 그쪽에 공단이나
또는 원전 피해자와 관련 모임 많거든요. 여기 이 김포공항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랬고 가면 뭐 이런 조국을 위해서 제일교포가 바친 탑이 있습니다. 아니 재미교포가 네. 공항 가시면 꼭 보입니다. 탑 하나가 71년 재미사업가 김시미현 씨가 김포공항 중앙에 조국에 드리는 탑이라는 걸 세웠다고. 근데 철거하고 옮겼다고 합니다. 아... 그게 여러분 김포공항 국제선 국내선 갈라지는 딱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있어요. 네네네. 아까 보여드린 사무아파트 주상복합과 마주보고 있는. 아 그래요. 꽤 크네. 25m짜리면. 꽤 큽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네. 그 돈을 많이 버신 거지. 아. 그러면서 오 마이 컨츄리. 오 마이 컨츄리. 오 마이 컨츄리는 내강사나. 이게 그 당시 김포공항의 위상을 아. 보여주는 것이죠. 아. 한국의 관문이었으니까. 우리 조국도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냐. 탑바텐 큰 게. 저 이제 이효상 씨라는 분이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 종종 나왔죠. 종종 나왔잖아요. 아, 어쩌면 눈을 감고도. 이효상, 이은상 이런 분들이 많이 썼죠. 그쵸. 뭐 이렇습니다. 네. 아 이거 참. 이런 거 보려면은 네. 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이거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러네요. 이런데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굳이 차를 안 가지고 다니죠. 야. 요 지역을 조금씩 볼 건데요. 이 지역에서 재밌는 것은 셀프 빨래방이요? 예, 이건 셀프 빨래방은 흔한 건데 이 지역에 이주 단지가 있습니다. 공항 만들면서 네. 신 이주 단지점 이런 체인점이 있고 아, 신 이주 단지점 이쪽은 보면은 과해 오곡 오세동 이게 다 이제 강서구의 끝에 공항 주변의 마을들인데 김포공항 확장 예정지로 편입되어 손실 보상법에 의해 97년부터 이주한 거예요. 후다솔은 뭡니까? 아 후원. 그러니까 후원 다솔 경무당. 아 후다솔이 아니고요. 아 왜 그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후다솔만 보여서. 가문이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다솔 영농회. 에. 다솔 노인회. 에. 농촌 서울 사람들이 이제 농촌 지역을 뺏기고 이제 도시가 되는 거죠. 뺏겼다기보다는 이제 이주하는 거죠. 서울에 사시던 그래도 농촌 지역. 농촌 강서구가 사라져가는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그 마지막이 마곡이었던 거고. 원래 근데 다른 나라들도 저런 그 표지석 같은 걸로 다 예전들을 기억을 하나요? 그 저기 우리나라 특성인지 아니면 원래 글로벌하게 저런 것들을 많이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겠고요. 네. 유럽 같은 데 가면 유명인 살았다는 건 많이 있고 근데 지역이라기보다는 일본은 많이 합니다. 아, 저 비슷한 것들을. 수몰지구가. 그것도 일본 저 그 영향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일본도 개발 많이 하고 네네. 주민들의 그 추억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국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다음에 그리고 다음은 개화동이죠 여기. 예, 이제 개화동입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냐면 네. 공항이 여기 있고요. 공항의 오른 동북쪽에 이제 개화산이 있죠. 개화산은 나름 유명한 네. 산이라. 개화산 서쪽에 보면 이렇게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양옥 단지 쫙 있잖아요, 네. 그죠? 거기 말씀드리려고요. 네. 이게 외국인들 왔을 때 이 중에 선전 단지 같은 겁니다. 아, 근데 마을이 괜찮아요. 그렇더라고요. 9시가 되면 운행 중지하니까 비교적 조용하고 밤에는. 그래서 항공사 관계자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셨다고? 2층 집으로 쭉 이렇게. 예. 지금도요? 예. 새마을 마을이라든지. 네. 새마을인 거죠, 말하자면. 새마을 마을인 건데 역전압처럼. 새마을 마을. 이런 분위기들이 아, 야채막합니다. 약간 전원주택 단지 예, 비슷한 예. 그런 느낌이네, 그죠? 여기 뭐 어차피 재개발도 안 할 거고 여기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이 조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옛날 느낌 나죠. 네네. 옛날 사당동 같은데 이랬는데 남태령 같은 아, 데가 80년대 주거 단지 네. 이런 게 있고. 아, 담벼락 같은 거 보셔도 아, 이거 몇십 년대 유행 담벼락이다. 이게 지금 보이시겠다, 그죠? 대략 보이죠. 네. 인천 구도심 가면 식민지 때 담장이 있는 거고, 네, 네, 네. 서대문 가면 60년대가 보이는 거고. 아, 그때마다 사용한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담벼락 위에 장식하는 뭐 이런 것 등이 예전 80년대 초반 몇 대 제 기억으로는 그 담벼락 위에 유리병들이 그렇죠. 참 많아요. 사이다병. 칠성사이다. 지금도 약간 옛날 동네 가면 넘어오지 말라고. 칠성사이다. 아, 진짜 너무 끔찍해.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아무리 저 그래도 어떻게 담벼락 위에 유리를 박아놔. 칠성사이다. 뭐 그만큼 치안이 나빴다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부천 어디 원미동 갔더니 유리병은 유리병인데 조각인데 네. 색을 예쁘게 칠하셔가지고 나름 아트화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스테인드 글라스. 네. 나름 그 정도까지 나가면 인정할 수 있다는 건 있죠.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마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주르륵 부성마을도 있고 아까 새마을마을 부성마을 상사마을 상사 여기 마을이 주르륵 있는 겁니다. 네. 개화산과 김포공항 사이에 같은 개화동 안에 그렇죠. 개화동 네. 안에 저기 선전단지처럼 그게 마을마다 뭐 직종이 다르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마 조성한 주체가 다르거나 회사가 아. 그런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화산은 올라가 보시면 한 개 올라가면 뷰가 좋습니다. 어 그러네요. 저게 방화대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울의 북쪽 부분이 잘 보여서 꽤 괜찮습니다. 이게 난지도죠. 저 삐쭉 솟아온 게 설마 난지도에 그 메탄가스 배출하는 아 그겁니까? 아 좀 네, 뭐라고 생각? 롯데타운가 싶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아니군요. 그래서 이 서울의 서북쪽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은데. 네. 여기 파크온은 좋지만 물론 그보다 좀 가깝게 보고 싶을 때는 여기 가면 좋더라고요. 개화산. 아. 최전방은 못 갑니다. 거기는 역시 군부대가 있어서. 네네네네. 한국의 대부분의 높은 데는 군부대가 있다고 봐야죠. 저 주택단지 같은 게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저거는 뭐 일산이에요? 아닌가? 일산 저 범 고향이죠. 아, 고향 각도상 아마. 네. 고향이라든지 원흥지구라든지 뭐 그렇죠. 그쪽이에요. 요즘 고향도 개발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축 그쪽. 삼성 이쪽에 엄청나더라고요. 삼성. 네. 삼성 가다 놀랐는데 내리자마자 사방에 그 기획 부동산들이 쭉 진친 게 네. 좀 약 옛날 제가 잠시 살 때 봤던 느낌. 사방에 부동산 있고 길가에. 아, 그쪽도 지금 장난 아니군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건 삼성이 나름 역사가 있는 곳이었는데 없어질 것 같다는 느낌 받고 이 라인이 5호선 방화역의 종점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 아마도 강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일 방화동 옛길 지역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보지는 않을 거고 네. 지도를 좀 볼 건데 방화동 옛길이요. 예. 그러니까 방화가 강서 농협이 있거든요. 단위 네. 농협으로서 네네. 그 본점이 있는 곳입니다. 요게 77년 과해동입니다. 방화동, 야. 개화동벌. 야, 근데 진짜 그 농경지가 정리가 잘 돼 있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1920년대쯤에 농경 정리 시작한 거죠. 수리조합이. 그러네. 계양면. 이제까지 계양신도시 들어가요. 아, 네네. 동양동. 들어보셨죠? 앞으로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제 과해동. 딱 보면은 시골 마을이죠. 과해가 진짜 과일의 바다구나. 예, 위에 뭐 익사되긴 하지만 아마 이제 끝없는 바다 또는 과일의 바다 이런 느낌일 겁니다. 네, 네, 네. 그 오곡국민학교, 오곡동은 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려요, 골프장 만든다고 밀어냈어요. 이런 느낌이 이제 개화동 라인이고 방화동은 77년입니다. 이게. 네. 이게 이제 김포 가도 하이웨이인 거고 요 서쪽 이 왼쪽 부분이 이 시기도 지도상 표시 안 하지만 공항입니다. 네, 네, 네. 아까 네. 뭐 맞네요. 예, 여기 이제 오래된 동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의 오래된 동네가 그 양천 향교 쪽하고 이 동네더라고요. 네, 네, 네. 송정 초등학교가 있고 요 조은행 요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 아파트 아. 여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보면 길이 하나가 비스듬하게 나 있죠. 동그랗게 이런 네. 길이 있으면 옛날 길인 겁니다. 요 길은 지금도 살아남아 있어요. 어떻게 살아남아 있냐면. 아 여기 그 밑으로 요렇게 네네네네 요렇게 살아남아 네. 있죠. 아 지하철역이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5호선과 9호선이 엇갈리고 어이구. 있는 예. 옛날 길이 남아 있고 북쪽에 올라가면 강서 농협 봉점이 있는 그리고 옛날 길의 끝에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협 바로 옆에는 농협 창고가 있는데 네. 농협 창고가 아까 말씀드린 상사 마을 있는 선전 마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렇게. 강서 농협창고라고 위성사진을 찍히게 만든 아, 글씨가 보이네. 예, 이것도 아마 이제 공항에서 볼 때 선전하려고 비행기에서 내려볼 때.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옛날 관점이라고 보면은 네. 농협 본점은 하나로마트가 있으니까 네. 강서 농협 있고 서쪽에 창고 있고 아래는 농길이 있는 거죠. 이게 비행기들이 자 저기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여 있죠. 공항이 없다 생각하고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농촌 구조인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잘 보면은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만 재밌을 수 있지만 공항 슈퍼마켓가 있고 에이. 공항시장은 지금도 있습니다. 공항시장. 아. 이건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아마 네. 이거는 개발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목이 땅이 넓어서 네. 이 일대가 아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부락이라고 있어요. 부락? 부락이 몇 개 있습니다. 시장부락 그 중앙쯤 가면 수용소 부락 왼쪽에는 공장 부락. 그게 뭐 이주민들인가요? 저게? 그렇죠. 이주민들이거나 당시로 50년대쯤의 신도시 같은 정착지 같은 이건 지금도 방화 중앙교회에 있더라고요. 네네. 수용소 부락은 뭐냐면 이게 전국에 수용소 마을, 수용소 부락, 수용소 드리는 지명이 있는데 6.25 때 피난민들을 정착시키는 거예요. 수용소 부락이 있고 토지 개량 조합이 있고 이게 힘이 센 당시 그리고 수용소 들이 있고 이게 마곡인 겁니다. 네네네. 마곡이 당시로서 버린 땅이니까 저 안양천 변천 목동처럼 여기에 북에서 온 산팔 따라지들을 안친 겁니다. 그랬다가 이게 그래도 50년이 지나고 나서 마곡 신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답사할 때 최근에 화성 향남랜드 다녀왔는데 거기도 구도심 제암리 3.1 만세운동 네. 그 옆에 보면 수용소 드리라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신도시가 되고 있는. 아. 그러니까 당시 왜 거기 수용소 드리를 만들었냐면 저지대니까 사람 못 사니까 농사 네. 못 짓고. 근데 그게 지금은 수리기술이 좋아지니까 개발을 시작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네. 수용소 부락 같은 경우는 혹시 뭔가 없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네. 71년도에 준공된 건물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가정집 아니에요? 가정집이죠. 저 절인데 절. 점집인가? 원래 점은 아니고 원래는 가정집이었겠죠. 벽돌로 만든 71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네. 아마 방화동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물이? 예, 제가 좀 쭉 확인해가면서 체크를 해봤는데 네. 이게 오래됐고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중국 연도를 알 수 없는 건물들이 좀 블록이 몇 개 있어서 아. 강서구대로 이런 게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길에서 문 열면 바로 집인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많았죠. 예. 이제 서민 주택들인데 이게 방화동에 있더라고요. 이런 집이. 어? 방화동에 골목골목 들어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아, 그건 진짜 농촌. 그죠? 농촌 방화입니다. 네. 농촌 강서고. 네네네. 이런 골목도 좀 있고요. 처음 때 뜻밖이더라고요. 늘 염창 등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공장 배우지도 아니고 완전히 네. 농촌 지역. 그리고 이제 공항시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 염두에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거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방화동에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이 공항시장 건물입니다. 시장. 공항시장. 뒤에서 보신 거죠? 뒤에서 봤죠. 에이. 주차장이 넓게 있고 꽤 부지가 넓어요. 저기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저기 상호가. 샬롬 헬스. 그리고 여기는 에이. 여관. 예. 이 여관 건물은 상당히 오래돼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벽돌로 돼 있는. 한 50년은 무조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그 시장 안에 들어가면 예. 옛날 상상할 수 있는 옛날 시장인데. 공항시장. 예. 개고기. 김포상회. 옛날 여기 김포군이었으니까. 아. 개고기. 아. 당당하게 개고기. 청국장. 번영상회. 지금은 이제 영업이 안 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부만 영업합니다. 이게 아유. 인천공항 생기면서 확 죽었대요. 아...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기능할 때는 지금 그래? 하긴 하지만 굉장히 잘 됐다고 장사가. 아 그래요. 그래서 9호선역에 공항시장역도 있지 않습니까? 아 5호선인가 9호선인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분위기고요. 이제 거의 인근에 근데 농수산물 시장이 하나 생겼어요. 방화동인가 어디에 아... 네, 농수산물 시장이 크게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쇠락하지 않았나. 아 그렇겠네요. 네. 여기는 아마 강서 농수산물 시장이라고. 아... 네. 그러면 여러 이유에서 여기는 아마도 네네네. 결국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뭐 보상만 잘 된다면은 네. 뭐 문제 없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이런 지역도 있다 강서에.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농촌 강서의 과외동 라인. 서울은 농촌이다라는. 아, 나 취소했네요 지금. 했죠. 10월 9일입니다. 개화산에서 바라본 서쪽. 한쪽으로는 네, 논이 있고. 네네. 한쪽으로는 버스 차고가 있는. 아 버스 정점 버스 차고가 있으면 땅끝인 겁니다. 네, 그래서 김포교통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601번 6 들어가는 거 보니까 서쪽이죠. 네네네. 근데 이 공항 네. 또 유명하지만 이쪽 강서 이쪽 하면 또 자동차 매매단지가 굉장히 맞습니다.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당했다는 모습도 중고차 시장에 늘 뭐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또 헤이 딜러가 워낙 잘 되고 있어서. 그렇죠. 아 헤이 딜러 쪽으로 믿으세요? 아니 좀 전화 좀 오겠지 뭐. 어. 저 94년도 기사를 보다 보니까 네. 중고차 구입은 전문시장에서 하시라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94년. 94년 11월 6일자에. 아. 근데 보니까 서울의 대표적인 네 군데 중고 자동차 시장 지도가 나오는데 네. 서울 네 군데 맞춰 보죠. 일단 장안평, 가양도, 강서. 또 한 군데 이제 강남 쪽에 뭐 하나 있잖아. 아, 유련동. 예. 네. 유련동 맞나? 하여튼 거기. 여기 지도 보시죠. 예. 네. 장안평 영등포 자동차 매매 시장. 94년이니까요. 지금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서서울 자동차 매매 시장이 거기가 지금 강서구죠. 아, 오래된 거구나. 예. 네. 그리고 한국 자동차 경매장. 어? 이거 어디야? 이거는 지금 광명이네요. 광명. 알겠다. 광명인데 서울로 치는. 저 부천에 네. 있는 건 안 쳐져요? 부천 거기 있는 거 있잖아. 그 부천? 거기 그 경인방송 가다 보면. 아. 부평이 있어요, 부천이. 있어요. 거기도 하나 있는. 거기 경계선에 있는 거. 근데 부천은 네. 서울로 안 쳤나 봅니다. 광명은 아~ 서울이고 광명과 같이 넣는 좀 특수 취급을 하죠. 서울에 들어올 뻔한 땅으로서 서울 도시가스 쓰고 영입원 쓰고. 네네네. 그래서 하나가 서서울이고 네. 하나가 장안평이라 생각을 해보니까 80년대 지도에 이게 한국의 발견에 나오는 80년대 지도인데 네. 아직 서울이 미개발 지역이 많은 시점이었어요. 동쪽은 장안평이 비어 있습니다. 빈 땅 장안평들이 있었던 곳이고. 네. 동마장시의 터미널이었던 시절. 서쪽은 목동 비어 있고 마곡 비어 있는 거예요. 아, 저 때만 샀어도. 네. 다 비어 있는 곳인데 지금 장안평은 그냥 이제 공업단 매매단지 있고 요즘 재개발 옮겨 관리하고 있는 거고 마곡은 어. 이렇게 됐고 신도시가 되고. 네네네. 장안평 77년 지도인데 텅 비어 있어요. 아 여기도 장안평 정말 평이에요. 네. 어떻게 그 옆에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가 많은데 예, 답십리까지 많다가 싹 사라져 버리는 여기가 매매 단지가 들어오는 거죠. 아. 이틀에 마치 마곡과 똑같은 겁니다. 네네네. 근데 운명이 갈라졌다라는 거.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장은 79년에 시작했고 이제 네. 40년이 됐고 조만간에 옮긴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좀 서울의 미래 유산이라 한번 가보실만한 것 같습니다. 장안평에 예, 그 건물 자체를 내동이 있는데 네. 한번 마지막 기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이 요런 차가 몰려 있는데 네. 지금 보면 규모 작더라고요. 많이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서 중고차 거래가. 네네네. 서서울은 아시다시피 여전히 뭐 매매단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요즘에 옛날 송도 유원지, 인천 송도. 인천 송도. 요즘에 송도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해수욕장이 이제 안 되게 됐는데 네. 거기가 지금 자동차 중고 자동차 수출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 가고 그런 거. 예. 그래서 가보면 그 지역이 외국인 상대로 하는 호텔이 그렇게 많아요. 식당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여우비? 이런 아 아랍 이런 분위기입니다. 3만 원 장기 수출하면서 저렴한 달파 칩 예 칩 칩 원룸들리 렌탈 슬룸 어 이런 느낌이 가게들이 있고 이거 옛날 송도 유원지 입구가 이랬는데 입구는 폐쇄된 상태에서 에? 아, 요거는 옛날 비둘기집 놀이터가 아, 비둘기집 대공원 가면 있는 있는데 네. 여기 있다. 요런 느낌이 옛날 놀이터 공원 대공원의 건물이 이렇게 생겼 다유물은 뭡니까 다유물이? 잘 알 수 없는 고유 명상 것 다유물 같습니다. 다유물 핸드폰. 그러니까 트레이딩 쇼핑인 그쪽, 거죠. 그쪽 뭐 말 아닌가 싶기도 말이겠죠. 하고. 예. 뒤에 가보면은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아, 장안평 같은 번호판 없는. 예. 아. 그 해수욕장이었던 데가 해수욕장이 기능을 멈춘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고 조만간에 개발을 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원래 송도 유원지는 대경성 시절에 경성 사람들 놀러오라고 만든 거였는데 그래서 수인선이 깔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장안평이나 마곡 같은 운명을 걷는. 네네네. 그래서 세 지역이 각각 다른 운명을 겪는구나 싶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좀. 마지막으로 추억과 해안이 살아나는 여기 있는 송도 유원지에서 바라본 송도 신도시입니다. 아 지금 여기 사진 찍는 곳이 송도 유원지예요? 송도 유원지의 마지막 옛날 라인이에요. 아. 저 넘어가 송도 신도시. 네, 네. 2000년대 초에 갔다가 빈 땅에 안개가 자욱해서 여기를 언제 다 채우려 그러나 송도 신도시. 더 채워지더라. 아직도 안 채워졌죠, 근데.
지금 뭐 상당히 그래도 많이 드러난 것 같긴 하던데. 뭐. 그 기억이 납니다. 아, 대단하죠 거기에 지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